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규제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의정부시는 의정부형 스마트 뉴딜 사업과 지역균형 뉴딜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및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높은 다중이용 체육시설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 전력요금 절감과 함께 탄소 중립을 꾀하는 공공체육시설 에너지 제로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직동공원 축구장 관람석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이어 올해도 국가 공모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 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 지원하는 그린홈 보급 사업을 2010년부터 매년 확대 추진해 왔는데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주거 환경을 고려한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현재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2주 만에 예산의 90%를 소진했으며 수요를 반영해 지속 추진 중이니 친환경 녹색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안지혜였습니다.